벌써 앵콜이 나와요? 계속해서 노래 듣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이제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에 나와서 조금 흥이 오르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즐겨주시느냐에 따라서 역시의 곡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삼정시장이 떠나가도록 네,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노래를 해볼 텐데. 네. 박수와 함성 많이 보내주신 건가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전통시장에 와서 또 사장님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제가 사실 6시인데 고향 힘내라 전통시장 이제 그만뒀거든요. 네, 잘 요즘에 안 보이죠? 제가 거의 1년 동안 했었는데 가수의 본분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연금담배로 너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수의 그런 진중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본분으로 본직 가수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 이제 잠시 내려놨는데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래도 제가 1년 8개월 동안 정말 전통시장 너무 사랑하고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장보러 갈 때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전통시장 홍보했지만 앞으로도 전통시장 많이 많이 홍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인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이제 어느덧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이에요. 어머나 어떡하지? 7시 가기 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이라 함은 여러분들께서 이 곡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맞아요. 아 역시 앞에 공연을 많이 즐겨보시다 보니 앵콜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의 함성 이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며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 제 노래 가지마오 가지마오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 가지 말라는 의미로 가지마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